여기 지금 저 끝에까지 차벽이 둘러싸여 있어갖고 여기 장사하는 사람은 물론 주민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지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주민을 그 경찰이 바리케이트로 친 그 방패를 넘어서 가게끔 해갖고 차를 조금 빼가지고 들여보냈습니다. 그것도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뭐라 그래요? 여기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평상시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저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저기 차벽을 갔다가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쳤습니까? 경복궁역 6번 출구까지만 쳤었는데 네. 요 지금은 사직공원 바로 앞까지 서촌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쳐놨네요. 김비인 대표님께서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왔을 때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완전히 차벽을 끝까지 쳤습니다. 끝까지. 저까지 쳤어요. 담까지 완벽하게 쳐가지고 여기 아예 그 사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는 그 전날만 내자동이 아닌 그 더 깊숙한 효자동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 입구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장사를 지금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장사를 못해요. 이대 후문까지 가야지. 이대 후문까지. 저기 지금 다 차벽입니다. 틈도 없습니다. 차벽에 틈도 없어요. 차벽에. 차벽에 틈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차벽이 아예 끝까지 쳐가지고 틈도 없이 쳤습니다. 김밥 드실래요? 예? 네? 김밥? 편한 걸로 하세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네, 고생이 많습니다. 안 찍습니다. 주제 얘기 이제 기사님 신분이. 네. 아무튼 저기 가서 다시 할게요. 나도.